아, 난 이 게임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논란의 그 게임을 접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 스트리머 쫀득입니다.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3일 만에 180만 원을 현질하고 심하게 과몰입한 나머지 게임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 현실 퀘스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안녕하세요. 와! 아, 저 아홉. 유튜브로 보던 기프로 제가 와 되나요 이게? 환영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것 때문에 방문을 해주셨는지.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매번 하던 것만 보여드리면 또 시청자분들도 떠나시고 하니까 지커마치 콘테스트를 하다가 청와대 앞에서 마라도에서 부모님과 내 손님과 코스프레 하기 바로 집에 돌아오기 출장 뷔페 차려 먹기 밥 한 끼 얻어 먹기 못 얻으면 굶기 쫀득 아니하고 물어보기 안다고 할 때까지 어쩌다 보니까 시청자들의 손에 텀으로 가게 돼요. 아이고 서울 손님도 말고 군수님 손님도 말고 시청자분들이 저를 되게 아껴주시는 것 같아요. 아, 뭔가 편안하게 즐기는 걸 못 보세요. 못 보거나 무같은 시작하시는데 게임에 있는 이제 수집 요소인데 직접 섬에 가서 그 목코코를 찾는 컨텐츠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 게임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나요? 실제로 하시려는 이유가 뭔지. 저도 게임에서만 즐기고 싶어요. 저도 게임에서만 즐기고 싶은데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사람들이. 돈만 잘 주시면 선입금 잘 해주시고 선입금하면 잘 안 만들어주고 그런 거 통장에 돈이 또 잘 찍혀있어야 저희가 또 이렇게 돌아가고 좀 든든해야지 잘 아, 네, 열심히 하셔도 아니면 뭐 반불 정도도 가능할까요? 반불 정도 해주시고 끝나고 또 반불 해주시고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모코코 씨앗을 만들어 달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모코코 한 6개 정도? 한 요 정도 사이즈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에서 어떤 기능이 대충 있냐면 만지면 좀 막 빛이 나고 그 다음에 기분 좋은 향이 솔솔 난다라는 멘트가 있거든요. 중요 포인트 아닌가. 또 하나 있어요. 소리가 똥똥 또로롱 요거 정확히 나옵니다. 똥똥 또로롱 똥똥 또로롱. 그럼 씨앗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퀘스트를 깨면은 섬의 마음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좀 포인트거든요. 모코코 씨앗을 찾고 섬의 마음을 또 획득하는 그런 퀘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이런 걸 하는 건가요? 할 일 없는 사람들. 아, 할 일 없는 사람들. 아무도 수집 요소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다 즐기고 아, 난 이 게임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하는 그런 느낌. 고인물. 고인물. 고인물 전용 컨텐츠이기 때문에 사실 쓸모없는 건데 하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랑 정신이 비슷하네. 사실 저희도 쓸모 있는 거를 언제 만들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또 로스터 굿즈를 또 좀 갖고 싶기도 하고. 저희 네. 통장 얼마 찍혔죠? 아, 백 중에 한 50은 들어와요 저희가. 아, 또 배가 고프니까 또 이게 장사. 아, 또 맛있는 해드리고 끝나고 하시. 빅불은 다 해줘. 그러면 의뢰하시는 작품이 모코코 씨앗과 섬의 마음인데 이 작품의 사용 목적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적인 매운맛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아, 그쵸. 항상 먹던 것만 먹으면 밋밋하거든요. 또 쫀득님 하면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또 아니 너 그렇게까지 터지고 막 전기 찌릿찌릿 뭐 18,000볼트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그런 것도 하긴 했었어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데미지 입으면 전기통이 어? 진짜요? 네. 어, 재밌는데? 어? 보물찾기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은데. 보물찾기. 우리가 또 쉽게 또 안 만들거든요. 아, 기대하겠습니다. 사용 목적이 또 매운맛 콘텐츠이기 때문에 최대한 굴려서 울기 직전까지? 예? 울기 직전까지?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완전 막 전기통화 그런 거 아니죠? 약하죠, 이거는? 예? 이거 악질이네, 여기서. 아니, 악질이 많아, 세상에. 이렇게 자극적인 맛을 계속해서 찾는 그런 사람들은 되게 과몰입한 사람들이거든요. 많이 과몰입했죠. 아이템 레벨이라고 있는데 현질을 해야 되는 건데 거의 만렙의 직전입니다. 지금 세 달째인데 거의 인생입니다. 저희 인생. 네. 과금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뭐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존심이랄까. 게이머의 자존심이죠. 요런 분들이 보통 그 다른 곳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던데. 멈춰! 멈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이니셜 정도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아, 네. 그러니까 매난민인지 만한민인지 네. 그 린 쪽이신지. 저는 매쪽이었죠. 아, 매쪽. 매에서 이제 넘어오신 난민. 다 같이 민족 대이동을 한번 하고 쓰는 만큼 썼더니 거의 만렙이 다 돼가더라고요. 3개월 만에 모든 컨텐츠를 다 즐겼어 지금. 그래서 이제 현실 컨텐츠까지. 시청자들이 이렇게 쫀득님을 가지고 게임하는 게 아닌가. 사실 동물원에 이렇게 저 가둬놓고 아 지금 뭐하냐 이런 왜 이렇게 숙연해지지 아까부터.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네네. 어떻게 생겼는지 정사주 말씀해주시면. 살짝 누워있는 무인데 새싹이 이렇게 좀 뿅 나있네. 누워있는 무인데 털은 없어요. 예. 없어요? 털은 없습니다. 그 고구마. 근데 이제 좀 유연한 무. 유연한 무. 가장 S라인 느낌. 초록 완두콩. 초록 완두콩. 근데 여기에 새싹 붙어있는. 완두콩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아, 아 이거 말고 완두콩 C. 아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오 맞아요 이거. 야 맞습니다 이거. 또 여기에 또 게임 속에 또 특징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아, 일단은 만지면 이게 빛이 납니다. 빛이 이렇게 휙 하고 이렇게 이제 무드등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똥똥 떨어져. 이 소리가 무조건 나요. 그리고 이제 기분 좋은 향기가 솔솔 난다라는 문구가 나오고. 주머니에서 디퓨저 같은 거 꺼내서 이렇게. 아, 제가요? 네. 수동으로. 네. 아, 터졌다 싶으면 이제 디퓨저 하나 꺼내가지고 칙칙 불어넣고. 아이스 브레이크 하나 삼키실 것도. 수동으로 할 거면 제가 여기를 왜. 아무튼 기분 좋은 향기가 솔솔 난다. 그리고 빛이 나고 그거 똥똥 떨어동 똥똥 떨어동.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똥똥. 제일 중요한. 오케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살려보면은 되겠네요. 똥색으로 적으셨네요. 네. 똥똥 떨어동 똥색으로. 아, 근데 기분 좋은 향기가 솔솔 날 것 같진 않은데. 아 맞네. 똥 냄새.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꽃을 그리면 기분 좋은 향기. 아, 네 잘 들었고요. 약간 지금 걸음 준 것 같거든요.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아 좋습니다. 지하게 되면 괜찮을까요? 네네네. 그 섬의 마을이라는 것도 있지 않나요? 섬의 마을. 섬의 마을. 섬의 마을 같은 경우는 좀 지구본처럼 생겼어요. 지구본 하나 살까요? 쿠팡. 쿠팡으로 시키면은 내일 새벽에. 내일 새벽 7시 전에 오거든요. 여기 매운 거 지금. 내일 새벽에 찾으러 오시면 되거든요. 아, 내일 새벽. 아니 그 섬으로 그냥 지구본 몇 개 주고 싶어서. 그럴까요? 왜네. 그래도 빠를 것 같아. 아, 나쁘지 않네요. 예. 네. 진짜 새벽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모코코 씨앗 6개 정도 만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똥똥 또로동 요 소리가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수집할 때 빛이 날 수 있으면 좋겠다. 기분 좋은 향기가 솔솔 납니다. 요것도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본. 지구본 모양의 섬의 마음을 만들지 섬의 마음 모양의 지구본을 사서 드릴지 그건 어디 될지 모르겠지만 모코코 씨앗을 다 찾았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섬의 마음. 근데 사실 이렇죠. 보물찾기를 하시는 분이 기획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요 내용 잘 알아들었으니 요거를 잘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한 방탈출, 섬탈출. 진짜 섬탈출이네 그냥. 들어가실 때는 편하게 차 타고 들어가셨지만 나올 때는 아니란다. 그렇게 하면 더 힘들게 할 수 있을까? 멈춰! 멈춰! 오케이 그러면은 쓸모없지만 신기한 거 만들어서 콘텐츠 뽑기. 저희 전문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서.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똥똥 또로동. 똥똥 또로동. 좋은 향기가 나는 모코코 씨앗 그리고 섬의왕 찾아갈 테니까 그때까지 선입금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분이 해주겠죠?